네, 오늘 장에서 뜨거운 테마주 바로 미코바이오메드가 올라왔습니다. 원숭이 두창 얘기가 그래도 계속 끊이지는 않아요. 예. 네, 끊이지는 않고는 있지만 오늘은 조금 파묻힌 것 같기는 해요. 뭐 비트코인에 묻히고 예. 완성차에 조금 묻히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WHO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국제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해서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사실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먼저 주가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예. 근데 움직일 때 보면은 그 상황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이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방 효과는 있지만 그게 100% 치료가 된다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두창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천연두. 네, 저희 어릴 적에 천연두라는 게 있었고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천연두는 아예 이제 인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숭이는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예. 해서 사람이랑 원숭이랑 둘 다 감염이 되는 천연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전염도나 치명률은 조금 낮다라고 해요. 기존에 뭐 인간의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1에서 10% 정도 얘기가 나왔고 예전에도 그 정도 나왔었는데 현재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3에서 6% 정도라고는 해요. 근데 이게 치명률로만 따지면 지금 코로나보다는 센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검사를 하고 이제 방역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급 감염병으로 이미 지정을 했고요. 치료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을 맞추는 가장 큰 이유는 여름 휴가 시즌 때문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잠복기 이후에 만약에 이게 유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일이 될 수는 있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도 나쁘지 않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원숭이 두창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이슈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치료제, 뭐 백신 관련된 게 기존의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두창 백신 개발을 참여한 적도 있어요. 예.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그렇게 크다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진단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코바이오메드도 있고요. 예. 뭐 수젠텍, 시젠, 휴마시스, 진메트릭스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영광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주가 정말 많이 판매가 돼서 매출이 정말 좋았잖아요. 원숭이 두창으로 그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단계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블루베리 NFT. 예. 네, 이 관련 주가 이제 콘돔이랑 의료용 장갑 제조 업체이기도 해서 그런 위주로 조금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는 업체들이 그래도 조금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움직였던 게 HK이노웬이라든가 녹시자 MS 뭐 이쪽이 맞습니다.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백신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를 보면 진단키트, 그다음 백신, 그다음 치료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선행학습이 되다 보니까 치료제 먼저 쌀 때 사자. 예. 이 관점이신 것 같은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세대, 3세대, 4세대를 논하고 있는데 현재는 3세대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건 대부분 2세대, 3세대인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않다라는 거는 중증 환자한테만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매출로 봐야 되거든요. 매출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걸 개발을 해봤자 큰 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당장 잡히는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은 진단키트 쪽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도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치료제 쪽보다는 진단키트 쪽에 좀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장에서 이제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락하는 추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2%대 그래도 상승력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물론 크게 슈팅이 나왔다 줄긴 했습니다만 예. 실적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는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미코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밑에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슈팅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최고가 대비하면 많이 빠져 있는 저가 매개체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조정은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심지어 WHO에서 얘기한 거는 오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 하는 거는 견고하긴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재료는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8월 말, 9월 초 정도는 지나가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주가가 움직일 건데 지금 진입하는 건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쪽을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